200도. 자, 과연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향이 좋은데? 외국인들도 이렇게 많이 와서, 예, 찜질방을 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자, 위스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스파. 제가 뭐 위스파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요. 티셔츠가 되게 예쁩니다. 찜질방 티셔츠가 너무 예뻐서 막 탐이 나네요. 자, 그리고 야, LA가 인심이 되게 좋네요. 여기 그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주인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거 공짜로 주셨어요. 본인이 먹으려고 그런 건데 공짜로 제가 먹고 싶다니까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제가 좋아하는 스트로베리 딸기 요플레. 호호. 자, 먹겠습니다. 역시 시원하게 개운하게 목욕하고 나서 요플레. 여러분 같이 먹어요. 아우 맛있다. 제가 딸기 요플레 너무 좋아하는데, 아, 어떻게 사장님이 또 그냥 주시는 센스. 원래 안 파는데 본인이 먹을 거 저한테 주셨어요. 괜찮다는데 막 주시더라고요. 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와 진짜 소금이네. 와 여기 다 소금으로 돼 있네. 어머, 와 신기하다. 와, 이 아래가 소금이에요. 오, 이게 소금은 아니고요. 소금처럼 생긴 돌인데, 근데 우와 엄청 따뜻해요. 따끈따끈따끈한 돌이에요. 냄새도 약간 소금 향이 나요. 아, 따뜻하니까 잠이 와요. 야, 좋다. 다음은 황토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사람. 향이 완전 좋아요. 우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에서 찍진 못했는데 향토방 최고. 향이 완전 좋아. 오. 제이드 옥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쁠 것 같은데. 오, 자수정이 막 다닥다닥다닥 붙여있네요. 옥이 있네, 옥. 아, 여기 보석방이네, 여기는. 오. 따뜻하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불가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자, 200도. 자, 과연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향이 좋은데? 방이 아니고 저는 무슨 도서관에 온 줄 알았어요.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이렇게 컴퓨터도, 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와. 지금은 아침이라서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은데요. BTS 콘서트 때문에 BTS 아미들이 한국의 찜질방을 경험하려고 여기 많이 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대적이고 잘 꾸며놓은 것 같고 특히 황토방 최고였어요. 자, 이제 저는 BT 21, 예, 할리우드로 고고씽. 여러분 따라와.